네, 1대1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니? Who is they? 선생님 처음 들어보는 문장이네요. Okay. Who is they야? Who are they야? Okay. 어떻게 여기 is가 올 수가 있냐? is가 오려면 day가 아니고 뭐일 때 is야? Who is he? Who is she? Who is it? 일 때나 쓰는 거죠. day는 are하고 같이 써야죠. be 동사 있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군지 물어봤더니 사촌들이래요. They are my cousin입니까? 이게 they면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my cousin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된다? cousins. 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왜 조금씩 계속 틀릴까?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들은 나의 사촌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Are they your cousins? 라고 묻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이때는 하다시가 없기 때문에 do를 써서 묻거나 아니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그냥 Are they my cousins? They are not my cousins. 이렇게 하면 된다. 비동사 있는 문장이니까 하다시 있을 때 묻고 답하는 거하고 다르다. 다음,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놉니까?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렇죠.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여기에 왜 do 말고 does를 왜 써야 돼요? do는 왜안 돼요? brother는 목적어 My brother죠, 그렇죠. 그냥 brother만이 아니고 my brother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생각해도 된다. he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my he play at the park? Okay, does my he는 없다 그랬어요. My brother가 안만 길어봤자 Does he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이라 했어요. 나의 형이 히잖아요. 나의 형이 나의 그입니까? 그냥 그 남, 아니 뭐야? 나의 그 남자입니까? 그냥 그 남자입니까? 그 남자예요. 그래서 나의 그 남자라고 합니까? My 히라고 합니까? 그냥 히라고 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네.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요.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러면 어디서 노는데? 나의 형이 우리 형 어디서 노는데? Where my brother play? 오케이, 전번에도 계속 묻는 문장이니까 하다시 들어있는 묻는 문장이니까 do나 does를 사용해야 되겠죠. 다시 꺼내서.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 Where does my brother play? Where does my brother play? 그래서 여기에 do가 아니고 does가 와야 되는 문장은 do가 와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문장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ere does he play? 하고 똑같은 규칙이다. 그랬더니 뒷마당에서 놀아요. He play at the backyard. 오케이. 자, 뭘또 틀리고 있어요? 선생님 처음 들어보는 문장이야.
오케이. 갑자기 저 여, 뭐, 뭐 분신술 써갖고 여러 명이 됐나요, 형이? 갑자기 데이가 됩니까? 분명히 나의 형, 그가 어디에서 노는지 물었는데 갑자기 데이를 사용해서 대답합니까, 여기 할 때? 갑자기 여러 명이 됐어? 그들이 뭐 뒷마당에서 놉니까, 여기서? 이게 영어로 뭐예요, 여기? 오케이, 아까는 왜 틀렸어요? 아까 틀리고 이번에 막 아까는 틀리고 이거 뭐? 플레이즈를 플레이라고 했어요. 왜 플레이즈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거를 맨날 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지 고칩니까? He plays in the backyard. 오케이. 계속해서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오케이. 딱 봐도 한 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 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또 지적을 해야지 고칩니까? 그냥 한 번에 안 될까요? 디스가 아니고 디즈죠. What are these? 뭐라고요? What are these? 네가 이걸 공부할 때 디스하고 디즈하고 댓을 전혀 구분을 안 하고 있어. 디스하고 디즈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디스하고 디즈의 공통점은 모르겠어요? 디스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 디스하고 디스의 뜻은 이것이고, 디즈의 뜻은 그래서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은 뭡니까? 이것하고 이것들, 디스하고 디즈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차이점은? 디스는 한 개고 디즈는 여러 개예요. 그래서 디스를 아까도 설명했죠. 디스하고 댓은 저것이고 디스하고 댓의 차이점은 저것은 멀리에 있는 거고. 근데 댓은 한 개야, 여러 개야? 데스크는 여러, 여러 개요. 아, 댓은 여러 아니, 개입니까? 오케이, 아까 설명 다 했는데 또. 그래서 디, 댓,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어, 아까 전에. 저거 뭐니? 할때 내가 설명했던 거또 설명한다. 댓은 암만 길어봤자 뭐라고? 그거 디스도 안만 길어봤자 이지만 디즈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압니까? 데이죠, 데이. 그것들이니까 데이죠. 그것은 이시고 그것들은 데이죠. 그럼 데이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야? 아리요. 그래서 이것들 뭐니라고 이렇게 묻고 여기에 대한 대답 분명히 대답에 데이가 들어 있을 거야. 뭐래요? 그것도 내 They are my book. 또뭐 지적해야 됩니까? They are my book. 선생님 뭐 처음 들어보는 문장이야. 그런 문장이 어딨어? They are my book. They are my books. 아니 왜 문장 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됩니까? 새로 봐. 왜할 때마다 한 번에 안 될까?
할 때마다 아 그거 좀 틀렸잖아. 그거 좀 틀렸잖아. 왜 계속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They are my books. 선생님, 뭔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설명해야 됩니까? 응? 계속 설명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한번 듣고 기억이 나. 그래서 선생님이 7번 정도 똑같은 설명 해준다 그랬어. 오케이. 아, 참.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것들은 내 책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것들은 내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Okay, 이건 잘하네. 비동사 있을 때 묻고 답하는 거. 세력이가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놉니까? 오케이, 이번엔 play라는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묻거나 답할 때 do나 does가 앞으로 저렇게 나갈 텐데 지금은 do가 나갔네요. does가 아니고 do인 이유. Sister이랑 brother를 합쳐서 day니까 My sister and my brother. 나의 sister와 나의 brother. 안만 길어봐도 되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 they play at the park?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요. Yes, they play at Yes, they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이번엔 또 궁금하네요. 어떻게 노니? the park.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렇지. 뭐하고 똑같은 규칙? Okay, 그래서 플레이가 핫닷이 아니었던 모양이네. R가 나오게. 핫닷인 줄 알았는데. Okay, 한 번만에 하자. 뭐라고요?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라고? How do they play? How do they play? 라고 물어봤더니 즐겁게 논대요. 재미있게. They play joyfully. 그래서 joyfully의 뜻은 뭐고? 재미있게, 즐겁게 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노니? 즐겁게 논다. 어찌 논다고? 재미있게 논다고. 조이풀리는 영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영어로. 그렇죠. How do they play? They play joyfully. 오케이, 잘했고요. 오케이, 선생님이 뭔가 조금씩 세로미가 계속해서 조금씩 틀리고 있어. 그런 거좀 줄이세요. 오케이, 그래서 수요일까지 할거두 가지 동영상 학습하고 그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수요일 날 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 네.